예, 목토구 주택정책관입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적위원 24명 중 17분이 출석을 하셔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제6회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참석위원 소개, 위원장님 인사말씀, 안건심의의결,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에 앞서 참석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위원 소개는 시간 관계상 민간위원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맞은편 좌측으로부터 주택산업연구원의 김덕래 연구위원이십니다. 다음 도시환경연구센터 전영옥 소장님이십니다.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님이십니다. 명지대학교 이상명 교수십니다. 충북대학교 박경옥 교수님이십니다. 서울대학교 김용찬 교수님이십니다. SH도시연구원 천현숙 원장님이십니다. 한양대학교 진창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관계선 차관보 금융위원회 김태현 사무처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재광 사장을 비롯한 정부위원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원장이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바쁘신 가운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전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8.1 대책, 9.13 대책과 수도권 30만 호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 일관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 주택시장은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여왔습니다. 서울도 18년 11월 이후 32주 연속 하락세를 유지하였으며 30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무주택자의 분양 당첨률이 99%에 이르는 등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수요가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0월 29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이 그 첫 단추를 꿰는 날입니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결정됩니다. 적용지역은 죄송합니다. 지난 10월 1일 밝힌 바와 같이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결 단위로 지정할 것입니다. 특히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자금 조달 계획서 점검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이겠습니다.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조사하여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 행위와 시장 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중 대처하겠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 상설 조사팀을 구성하여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여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분양가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한편 국지적 상승을 보이는 지역과 달리 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부 지역은 공급 과잉, 지역산업 침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택지와 공공주택의 수급을 조절하고 전세금 반환 보증 확대 등의 임차인 보호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과거에는 주택가격이 상승세였으나 지금은 안정세로 돌아선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요청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라는 그간의 흔들림 없는 원칙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어 국민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택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주거적...